일파만파 때 아닌 술판 얘기가 지금 화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조작을 위한 검찰청사 내에 어떤 술판 세미나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또 반격을 정부 여당 쪽에 지금 퍼붓고 있는데요. 바로 그 대목 듣고 오시겠습니다.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 얘기는 당사자가 한 얘기인데,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면, 그날 같은 시간에 이세 명의 피의자, 수감자를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을 했는지, 교도소, 구치소에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CCTV가 있었을 것이고, 그날, 연어회에 뭐 회덮밥에 술까지 반입을 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다는 것이니까 출입자 기록 확인하면 나올 것이고 교도관들이 과연 수감자들 데리고 왔는지 확인하면 아주 쉽게 나옵니다. 검찰이 이 정황을 지금 밝혀야 합니다.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ever라는 말은 Never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데 100%도 비슷하거든요. 100%라는 말은 100% 하지 마라 말이 좀 어긋났습니다만. 최 국장님,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100% 사실이다 술판 벌인 것이, 그러나 100%라고 볼수 있는 근거는 100%만큼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는 근거가 예.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근거지 네. 다른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만약에 이걸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말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예. 근데 저는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네. 자, 우선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어요. 네. 검찰청에 가서 그 구속된 피의자가 피고인이 검찰청에 가서 술을 마셨으면 그거는 정말 어디 무슨 역사책에 기록될 정도의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왜 6월 며칠이라고 날짜를 특정하지 못할까요?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뭐 방북 이런 걸 보고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하고 나서 7월에 이제 민주당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이러면서부터 7월부터 10월까지 몇 개월 동안 그 뒤집기를 시도해요. 네. 그렇죠? 자, 근데 그때는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저 술판이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그때 이것처럼 좋은 재료가 어디 있습니까? 김성태 전 회장하고 검찰청에서 술 먹어가면서 나 회유당했고 네. 그래서 내가 거기서 거짓말을 했다. 이것처럼 좋은 소재가 어디 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4개월 동안 저런 얘기는 단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당시 6월에 변호사를 했던 이화영 씨의 변호사를 했던 네. 그 사람도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이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4월 4일에 저걸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를 했는데 네. 너무나 황당한 주장이라고 해서 네. 그 당시 법정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기사를 안 썼습니다. 네. 근데 특정 매체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을 빌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또 하나는 어제 보니까 뭐 일부 종편 매체가 수원지검을 방문했더군요. 네. 거기 가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확인을 했는데 저렇게 되면 결국 음식을 들고 들어가려면 1층에 검색대를 통과해야 돼요. 네. 그러면 검색대 통과하면서 이제 또 여러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될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보안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100% 사실이라고 사실인 것으로 네. 보인다라고 한 부분의 근거가 네.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